사업을 잇는다는 건 중요한 일이다. 오래전부터 쌓아왔던 선조들의 노력이 내 대에서 끊어진다면 그만한 비극이 어딨겠나. 뭐 그렇다고 억지로 가업을 강요하는 것도 몹쓸 짓이다만. 아유, 끝나고 한잔할까나? 가락 좋고! 오! 다들 한 덩치 하는구만! 너, 내 제자가 되라! 신을 느껴보거라! 하! 어이! 우랴! 아주 달궈주마! 야금보이! 으라차! 흐앗! 으쌰! 예끼 이놈! 선조를 뵙게 해주마! 선조들을 뵙거라! 배움을 얻지 못하면 죽음을 얻을 뿐! 그 버르장머리 고쳐주지! 배움을 얻지 못하면 죽음을 얻을 뿐! 그 버르장머리 고쳐주지! 아주 달궈주마! 미안하구나. 이거 꼴사납군. 이 라디오는 어린 제자 녀석이 선물로 만들어준 게다. 심심하면 같이 음악이라도 듣겠나? 요즘 처자들 사이에 유행하는 가락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?